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백신을 2회에 걸쳐 모두 접종한 사람은 감염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어제자로 새로 수정한 백신 가이드라인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코로나 감염자에 노출됐더라도 더 이상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DC가 제시한 요건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최소 2주가 지났고 3개월을 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백신 접종을 한 뒤 3개월이 지났다면 면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코로나에 노출됐을 경우 격리가 필요하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CDC는 또 백신 예방 효과가 무증상 감염까지 막아주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DC 집계에 따르면 어제까지 미국 내에서 6,597만여 회분의 백신이 보급된 가운데 4,476만여 회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습니다.